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처럼 5.18을 상징하는 배지가 지역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제작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다음 달 5.18 기념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불투명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기업들이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재발 방지보다는 변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킨 로컬푸드 직매장이 광주 전남에 선보인 지 6년 만에 연매출 700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노란 리본 하면 세월호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5.18도 세월호의 노란 리본 같은 상징물을 만들자며 지역의 작가들이 머리를 맞댔는데요. 그 상징물이 나왔습니다. 어떤 모습을 형상화했는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 제주 4.3 추모식. 참석자들이 옷깃마다 빨간 동백꽃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당시 쓰러져간 제주도민의 영혼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는 이제 4.3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5.18에는 아직 이런 상징물이 없습니다. 4.3 작가들이 배지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4.3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5.18 얘기를 해야 되는 작가인데 뭔가 이게 나눠드릴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답게 5.18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 상징물을 만들어보자며 지역의 작가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1990년 홍성담 작가가 제작한 횃불 행진이라는 5.18 판화에 등장하는 주먹밥 여인. 저항정신이 깃든 횃불에다 나눔정신의 주먹밥까지 5.18의 대동정신을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이 배지가 세계화에 이야기되고 공론화되고 그리고 그 진실이 왜곡되는 부분들을 좀 바로잡는 데 그러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18 상징물의 제작과 배포는 모두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5.18 배지 판매 수익금을 제주 4.3 재단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의 활동비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게 마중물이 돼서 널리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은 말할 것도 없이 전 국민이 이 배지를 가슴에 달고 우리 5.18을 같이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해줬으면 좋겠고. 배지가 만들어진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지만 SNS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벌써 두 번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주먹밥 아줌마 배지가 5.18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 김홍일 전 의원이 5.18 구묘역에 안장됩니다. 광주시는 안장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5.18 구묘역에 안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5.18 유공자이지만 과거 나라종금 로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5.18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향후 국가보훈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김 전 의원의 시신은 오늘 오후 3시쯤 5.18 구묘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어서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점차 우리 지역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남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부터는 점차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내일 오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고 6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특히 1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어제 높게 치솟았던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넣기로 한 여야 4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다음 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정유욱 기자입니다.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일명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이라고 불립니다. 언론이나 출판물, 토론회나 집회 등을 통해 5.18을 왜곡 날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5.18 망언이 나온 이후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거부와 민주당의 미지근한 대응 속에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가 합의에 나섰습니다. 5.18 39주기를 앞두고 정치권이 뭐랬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에 두 달 넘게 계류 중인 개정안이 다음 달 18일 안에 처리될진 불투명합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정안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ABC 뉴스 정용욱입니다. 10년 가까이 목포 신앙이 있게 될 세월호에 대해 구조안전 진단이 시행되고 참관 시간도 확대됩니다.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은 선체 영구 보존 결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전문 업체를 선정해 선체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 거치 구역의 현장 관리 인력을 상주시키고 주말과 공휴일 오후에만 실시했던 세월호 참관을 주중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통시장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케팅과 판로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과 판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에서 그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공유를 좀 더 강화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박 장관은 진국산단에 있는 수소 스테이션을 방문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개발 현황을 점검한 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조사 대상 130곳 중에 절반가량이 대기업과의 동반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10곳 중 7곳은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 장윤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에 발표가 된 그 1분기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 애로 조사 결과를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실까요? 예, 예. 그 1,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협력업체들 중 자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나쁘다고 응답한 비중이 68.5%, 동일하다는 28.5%, 좋다는 3.1%에 그쳐 협력업체 경영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협력업체 경영 애로 주요 원인으로 국내 수요 감소, 네.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곤란, 업체 간 과다한 경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원사업체 납품 거래 상황에서의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납품 물량 감소, 낮은 납품 단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물량이 줄어든 부분은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치더라도 이 납품 단가를 애로 사항으로 꼽은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예, 그 대기업 협력 업체들은 그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및 동반 성장 여건에 대해서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3%입니다. 네.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그 나빠진 주요 원인으로 납품 물량 감소가 48.6%, 낮은 납품 단가가 41.8%로 이제 얘기를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는데, 네. 특히 납품 단가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조사응답 업체의 74.6%가 적정하지 않다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적정한 납품 단가가 되기 위해서 그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와 네. 원재료 변동비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납품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조업이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이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 지역의 예, 협력 예. 그 중소기업들도 많이 겪는 일일 텐데요. 네, 실제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 좀 예. 풀어주실까요? 저희가 그 매월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이제 매년 그 경영회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네. 인건비 부담이 이제 크다고 만나는 사장님들부터 아예 큰 항의를 좀 받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젊은 친구들을 공장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을 채용하기가 이제 어려운 네. 것이 이제 가장 큰 애로로 좀 말씀들 많이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인건비와 관련해서 노동 구하기가 어렵다. 노동 인력을 네.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네.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개선을 시키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 대책으로는 이제 중소기업 자생력 네. 강화 지원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좀 꼽았고요. 네. 지자체에 이제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아무래도 자금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저금리 정책 자금을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요구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기업의 바라는 상황으로는 이제 적정한 납품 단가를 좀 반영해 주십사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청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금리 관련한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라에서 할 부분도 있고 대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희 그 우리 지역 중소제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중소 상생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좀 적극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그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 네. 뭐 우리 광주 쪽에 이제 김치가 좀 유명하거든요. 네. 이런 김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비를 제가 무료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TV 홈쇼핑 방송 입점 비용도 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내 51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그 3천여 개 조합원사 전체 경쟁력 강화를 지금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 등 원가 상승분을 대기업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네.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 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하도록 지금 관련 법령을 네. 개정 중에 좀 있습니다. 네.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적극 홍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 본부는 대중소기업 간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방안과 네. 지원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광주 대중소기업 동방성장 포럼 개최 등 지원 정책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기업들은 지원되는 혜택들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 장윤성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사태가 불거진 이후 어제 처음으로 관련 기업과 지자체 등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업들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재발 방지 대책보다는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에 대한 환경부 발표가 이루어진 지 닷새 만입니다. 우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번에 적발된 235개 업체의 모든 배출구를 전수조사하고 여수산단 주변 대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들의 건강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배출시설 등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동 측정 차량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측정 대응업체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방법까지도 함께 강구해보도록. 업체들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내놓은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일부 업체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5배까지도 초과된 게 있었다는 얘기지 법적 유죄 혐의를 배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동안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지자체의 대응에도 기업들의 안일한 행태에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잘못하고 돈 되는 것은 청당 증설하면서 구조
기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도저히 장치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걸 소상히 밝혀야 돼요.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는 12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박호동 황룡강 천변에서 불이 나 자풀 등 1헥타르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을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 북구 청풍동 인근 대나무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숲 3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경찰이 피해 학생 9명을 대상으로 기절놀이 강요와 금품을 빼앗긴 액수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이르면 오늘부터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를 단순화시킨 로컬푸드 직매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선보인 지 6년 만에 연매출 700억 원대로 급성장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무등산 자락에서 갓 생산된 두루비 판매대에 진열돼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 이력을 직접 확인하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보니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단골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직접 농민들이 진 걸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서 좋죠. 광주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작년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월 매출이 8억 원을 웃돌고 있고 올해 안에 손익 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를 단순화한 직매장 덕분에 중소농가들도 판로 걱정 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고령 농가들이 농산물을 출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로컬푸드에 언제든지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출하만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농민이면 누구나 직접 생산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보니 기존 직매장보다 다양한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출하 시기, 작부 체계 개선을 통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30여 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출범한 지 불과 6년 만에 연 매출 규모가 700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직매장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천 농가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전남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들은 연이어 수도권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입장권 구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수영대회 조직위는 기아차 광주공장과 광주신세계 등 서구지역 기업체 8곳과 5,760만 원의 입장권 구매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또 해양에너지에 2천만 원, 와이마트에 1천만 원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부흥 조성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에 국내외에서 3만여 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특별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교통 안내를 위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200여 명을 배치하고 행사장 주변 도로에 버스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풍암호수공원 주차장과 주변 초등학교 주차장에 승용차 주차 공간을 운영합니다. 또 행사가 끝나는 밤 10시에 맞춰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밤 1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목포 원도심의 근대 건축 자산의 투기 논란이 일자 사유재산인 건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는 시민신탁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의 공모사업에서 목포가 제안한 시민신탁 사업이 탈락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만호동 일대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들. 올해 초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주목받으면서 투기 방지와 공익적 활용 방안으로 시민 신탁이 대두됐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목포시에 10년 이상 장기간 자산을 위탁하고 목포시는 이를 관리할 조직을 설립해 저렴한 비용에 임대하고 수익을 위탁자와 나누는 방안입니다. 건물 개보수 비용의 일정 부분을 목포시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런 방안을 이달 초 정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전국에서 19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돼 목포시의 아쉬움이 더욱 컸습니다. 시민시탁을 해주겠다는 건물 주변들의 확약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아쉽게도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어서 목포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공모에 탈락하면서 시민신탁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방식은 지금 기존의 저희들 관주도 사업의 추진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로 이어진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논란의 여파가 이번 공모사업 탈락에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와 인근 5개 시군이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나주, 담양, 장성 등 인근 5개 시군이 참여한 빛고울생활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협력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광주 화순간 광역철도 건설, KTX 장성역 정차 추진 등 3대 분야 총 15건의 협력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필터 장착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추경심사에서 시내버스 공기정화필터 장착 지원 예산 1억 9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지만 산건위는 시내버스의 공기정화필터가 한번 설치되면 매달 필터를 교환해야 한다며 사업비 증가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안공항의 국제노선 취향이 잇따르면서 지난 1분기 이용객이 25만 명에 육박해 올해 100만 명 돌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1분기 무안공항 이용객은 24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100만 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안공항은 현재 8개국 12개 국제노선에 주 108편이 운항하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노선이 취항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구매, 보수한 후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빌려주는 공공주택인데요. 광주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23가구, 신혼부부 25가구로 5월 초까지 신청이 진행됩니다. 광주문화재단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5월 31일까지 광주 관련 자료기증 캠페인을 펼칩니다. 광주의 민속과 생활사, 5.18과 관련된 도서, 사진, 그림 자료가 대상이고요. 기증할 만한 자료가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광주문화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한자리에 모은 2019 에이스 페스티벌이 5월 4일과 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코믹존과 퀴즈존으로 나뉘어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등을 활용한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되고요. 지역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4월 문화가 있는 날인 내일 광주시립미술관 로비에서는 오후 2시부터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내셔널 솔리스텐 앙상블이 방탄소년단의 봄날, 버스커버스커 벚꽃엔딩 등 봄에 어울리는 대중음악과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뮤직 등 유명 클래식을 들려줄 예정입니다.